전국 고속도로 하루 통행량 400여만 대.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거치는 하루 통행료는 92억 원에 이른다. 전국 336개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336개 톨게이트 영업소 중 265개 대표자가 전직 도로공사 출신이었다.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차장님께서 55세 정년 퇴직하고서 그 사람도 어떻게 살라 소리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식구만 감사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우리 사회가 이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관피아 이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도 크게 나고 또 지금 국민들이 불신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지금 각 공사마다 엄청난 그 채무를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데. 톨게이트 사장들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운영자 협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와 한국도로공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회 회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죠. 그 합의라는 표현은 제가 잘... 아니 조금 있다가 그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그동안 정년이 남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나눠줘 왔다. 수도권에서 통행량이 많기로 손꼽히는 한 톨게이트. 이곳은 2011년 1월 도로공사 희망퇴직자 3명이 운영을 맡았다. 그런데 새 사장들이 오면서 요금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기존 직원 3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냥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월 근무표가 나와요. 근무 편성표라는 게. 그게 이제 달이 바뀌기 전에 한 5일 전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 달 근무 편성표에 그 세 사람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10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자리에 채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들이었다. 희망퇴직한 사람들, 도로공사에서. 희망퇴직해서 영업소 운영 맡아온 사람들 3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셋을 해고를 하고 자기네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그 급여를 자기네가 받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은 사장님 월급이 따로 있을 아니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죠. 한 달에 보장받는 금액이. 도로공사 희망퇴직자 3명은 각각 사무장과 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1월 한겨울, 엄동설 안에 나앉게 된 이들은 부당하다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기 코드 꼽는 그 코드 구멍 있죠? 거기에다가 나무 쪼가리를 막 쳐박아 놓은 거예요. 코드를 못 꼽게. 그리고 이 화장실도 사용을 못하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얼마나 춥고 힘든지 전기도 안 주니까 우리 사무장하고 조합원이 막 119에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근로자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추운 거리로 나섰지만 직원 3명과 함께 박용근 씨도 14년 동안 다니던 요금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톨게이트 운영권을 받은 3명의 사장은 현재까지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을 따로 챙겨받고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지. 잠깐만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운영을 조건으로, 운영을 담보로 그 퇴직을 해갖고 나와서 그럼 나는 실업자가 되면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 연봉 있죠? 연봉에 못 미쳐요. 90% 정도가 글쎄요. 90%? 90%도 안 될 것 같은데. 해당 톨게이트가 도로공사로부터 받는 운영비는 한 해 평균 23억 3천여만 원. 그중 이유는 따로 책정돼 있다. 이게 우리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지. 470만 원이? 그래. 제가 그때 당시 퇴직할 때 연봉이 9,800 됐었는데 퇴직할 때 연봉이 9,800 됐어요.
그 이거 1년 이거 배로 해도 얼마예요? 연봉 따지면요, 현직 연봉 따지면 기성금 산출 내역과 임금 대장을 분석한 결과 사장 한 명당 예상 수익은 약 500만 원. 여기에 사무장과 팀장으로서 받는 월급을 더하면 약 750만 원 정도 이윤이 남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퇴직 조건부로 이제 정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제 그분들한테 수익 계약을 줬는데 그분들이 그랬을 때는 그 잔여 정년 동안에 그 자기가 받으신 급여 수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꾸며 드렸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던 톨게이트는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95년부터 외주화를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 발주를 줄 때는 좀 수입이 됐어요. 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하이지에서는 아주 서로 나오려고 애를 쓰죠. 연봉 5천만짜리가 연봉 뭐 그 1억이 돼가니까 안 나오겠어요? 나오려고지? 도로공사는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나눠주었다. 운영비는 도로공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톨게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각 톨게이트 운영비 예산은 하루 통행량과 순화번의 최저임금, 경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규모가 가장 큰 한 톨게이트의 경우 지난해 순화번 110명을 비롯한 직원 124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 등 총 41억 9천여만 원을 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현재 전국 336개 톨게이트 중 258개 영업소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대표자가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들이다. 거의 80%가 도로공사 전직 출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그 식구의 그 식구 아니냐. 그건 하나의 특혜성이라고 보고요. 그게 바로 이제 도피합니다. 자기 직원들을 그대로 물려준 거잖아요. 연장근무죠, 따지면요. 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공평하지는 않죠. 이렇게 음성적으로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공평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이곳은 2009년 6월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 3명이 운영권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우리 근무표, 우리 그 근무표에 그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사장님 이름까지 올려놓으셨어요. 그거는 우리 월급처럼 받아가시고 또 사장님 나름대로 사장님 월급 받아가시고 이런 거예요. 이곳 사장들도 사원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왔다. 매달 170만 원 정도. 사장 3명 모두에게 지급됐다. 그럼 와서 계속 일을 안 해요. 그냥 왔다가 조금 있다가 한 두세 시쯤 가시고. 근데 노조가 생기고 나서는 4시 꼭 채워서 가시대요. 그 시간도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시설물 관리단. 시설물 관리단.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밖에 나가서 농사지었어요. 그 도로공사 땅에다가 상추 심고 주말 농장 아니 고구마 심고 호박 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주 업무는 농사죠. 운영자로서 가져가는 고정 이윤 외에 별도의 월급을 받고 이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 주로 이제 민원 처리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과적 단속이나 그다음에 통행권을 못 뽑는 차량들 또 적재 불량 차량들 뭐 이런 차량들 그리고 시설물 관리 뭐 이런 업무를 합니다. 사장님이 그런 입구 근무까지? 네, 예,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금소 근무는 입구 나가서 안고 사무실에서. 톨게이트 요금소 옆 공터에는 직원들 말대로 경작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장이 가꾼 텃밭이었다. 아니 손바닥만 텃밭들고 해갖고 채소 갖고 하고 직원들 뭐 세상에 농사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직원으로 올려놓는 건 퇴직자로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도 어차피 도로공사를 나올 때 조기 퇴직을 했잖아요. 우리도 일자리로 지금 잃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새 일자리에서 우리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로 살림을 꾸려가는 톨게이트 요금소. 고정 수입을 보장받은 운영자가 직원 월급까지 받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걸까? 사장님이나 운영자께서 채용과 해고나 인사권에 대한 자유 경영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인사권이니까요. 근무를 해서 정당하게 받아간다면은 이게 어떤 위법 사항이 없다면은 예, 강제하거나 우리 원청에서 뭐 강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운영자로서 이윤을 가져가는 외에 자기를 근로자로 일종의 둔갑을 시켜서 급여를 타간다? 세상에 그런 사장, 그런 피고용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것은 엄격하게 적발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뒤 톨게이트 운영자가 되면 평균 5, 6년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여기 물론 이제 여기 이윤 항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 이윤대로 이것만 가져라고 이런 설계가 아니고 무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또는 영업소 운영을 좀 이렇게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영 그분들의 운영 기술에 따라서 이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얼마를 가져가느냐는 사장이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어디서 남겨놓느냐? 공통 경비 있잖아요. 200 얼마 나와 있잖아요. 공통 경비라는 것은 우리 영업소 운영하는 데서 쓰는 소모품, 재화 다 사서 쓰는 그런 것들. 여기서 돈 100만 원 남게 먹는단 말이에요. 공통 경비가 천한 몇백만 원 중에서 어떤 달에는 뭐 한 8, 900만 원 들어가는 달도 있고, 뭐 적게 들어가는 데는 뭐 한 500만 원 들어가는 달도 있고. 이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그 공통경비에서 약간의 남는 부분을 네. 입금으로 보는 거죠. 이런 데서 조금 남아야 그나마 자기 연봉하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공통경비는 이게 안 남는 거예요. 연봉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익금이랑 마찬가지예요. 톨게이트 영업소 예산에는 문구류, 복사지, 화장지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가 포함돼 있다. 직원 15명 정도 작은 규모의 요금소는 370여만 원. 규모가 큰 곳은 한 달에 약 2,800만 원 정도 공통 경비를 받는다. 네, 그 부분을 아끼게 되면 사장 그 운영자의 수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되죠. 그러면 조그만 것들, 요만한 것들 아끼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저기 그 문고리 같은 거, 밑에 발 눈 안 내리게 거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부러지면은 막 역정내면서 네가 부러뜨려 네가 사다놓으라고 막 그러고. 사장님 저 조선모 황일랜데요 화이트 하나 주시겠어요? 사장님한테 얘기하라니까 그만. 엊그저께 줬는데 또 화이트 줘? 엊그저께 아닙니다 사장님 한 달 됐습니다 그만. 뭐 하는 화이트 줘? 그냥 써.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주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사서 써요. 저희가 청소기도 하도 안 사줘가지고 대기실이 바닥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쓰러도 먼지가 날리니까 청소기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소기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언니들이 제 아파트, 큰 아파트들은 재활용 버리는데 보면 쓰러는 데가 없어요. 예, 어제까지 그거 주워놨었어요. 직원들 근무복 비용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장들도 있었다고 한다. 고객님이 오셔서 옷이 너무 낡았다고 제가 옷 사드릴까요 할 정도로. 춘합원 지선영 씨는 남이 입던 헌 근무복을 입고 근무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네. 여기 와서 남이 입던 옷, 누가 입었는지도 모르는 옷을 갖다가 물려 입는다는 거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로공사들이 옷을 안 사주고 나보고 사주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맨날 옷을 사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영업소가 100명이라고 치면 네. 그 중에서 좋은 옷만 네. 아, 좀 깨끗한 거 좀 내봐 이러면 한 30-40벌 걷어주잖아요. 네. 그걸 작은 영업소로 보내는 거예요. 네. 30-40벌 되는 걸 보내도 거기는 전 직원 입히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기복비는 모든 영업소의 동일 금액 1년에 1인당 2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근무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곳도 일부 있었다. 톨게이트 영업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도로공사. 영업소당 평균 뭐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한 1.3명 정도 나가 있는데 네. 이제 용역업체, 외주업체 용역수행 감독, 용역수납 설비리 영업소 시설 관리, 통행료 수납 심사, 과적 제한 차량 단속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경영관서 뭐 인사계획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걸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네,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업소마다 도로공사 직원이 현장 소장으로 상근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다 우계 사람들이 옛날에 다 선배 우계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그것도 아니 동료들도 있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운영에 관여를 못하니까 도로공사. 원청과 외주업체의 관계가 아닌 도로공사 선후배 관행이 남아 있다고 했다. 당신은 항상 도공이 1급이고 지금도 내가 나하고 쟤들하고 쟤들이라는 거는 도공 소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쟤들하고 내하고 술을 마시러 가면 쟤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술 따른다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영업소장 4급이에요. 4급. 근데 1급짜리들이 현직에 있다가 못 벗고 나왔으면 한테 상관 아니었습니까? 하늘 같은 상관.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절대로 못하고 심사 부분만 관여를 해요. 부장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만. 수의계약으로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대부분은 도로공사 당시 중간 간부급 이상으로 재직하던 사람들. 특히 규모가 큰 영업소일수록 1, 2급 고위급 출신이 많다. 창이 제일 잘 되는 그 영업소가 다 보면 뭐 1급, 뭐 1급, 3급, 뭐 3급, 2급, 3급 이렇습니다. 전직 간부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수익이 별로 없는데 일반인이 입찰해봐야 별 수익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 투명하게 해라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대로 또는 이 계약서대로 이런 금액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겠죠. 이런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도로공사에다가 왜 이렇게 관리 감독을 못하냐, 외주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면 일단 외주를 줬는데 그 사업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 마음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간섭할 수 없다. 이런 그 한계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 감독을 못하겠다면 외주를 줘서는 안 되죠.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죠. 정년 퇴임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기간만큼 톨게이트 영업권을 준다. 취재를 한 결과 톨게이트 영업소는 그동안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노후 보장용으로 챙겨주는 요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톨게이트 영업소 사장들이 특혜를 받아 돈을 챙기고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경영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영업소 사장님들이 희망퇴직이라는 명목하에 본인들의 회사를 나와야 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이 다시 한번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적극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된 직업이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 위에 세워졌고 사회적 약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챙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구나 그 돈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면 말입니다. 충남의 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미선 씨. 청각장애 5급인 미선 씨는 2년 전 이곳에 입사했다. 힘들지만 이만한 직장도 없었다고 한다. 딴 데 가면 장애인이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하이패스 위반, 과적 차량 단속도 미선 씨 업무 중 하나다. 청각장애가 있지만 보청기를 착용해 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미선 씨. 스톱, 그만 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공지에서 뽑을 카드니까 제가 사무실 가서 처리해드릴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미선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청력을 잃었다. 후천적 장애를 얻은 그녀는 장애인을 우대해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곳에 입사했다고 한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복지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물어봐요. 복지카드가 있으면 와봐라. 그리고 면접을 보시죠. 이곳 운영자도 도로공사 희망퇴직자 출신. 2009년 5월부터 요금소를 운영해온 사장은 고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선호했다고 한다. 사장을 제외한 16명 직원 중 절반이 장애인. 현재 톨게이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만나봤다. 저는 날카로운 소리는 잘 듣고요. 이게 좀 중저음 같은 거는 잘 못 듣는 편이에요. 손님은 어디 불편하세요? 다리야, 치체. 다리? 네. 산소리. 직원 대부분은 경증 장애인. 사장이 이렇게 장애인을 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우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는 장애인 복지기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고용을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저희를 사용 저기 이렇게 저희를 취업을 시켜주는 거지 자기네들한테 이 장애인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를 절대로 안 쓰죠.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미선 씨처럼 경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는 3년 동안 월 40만 원씩 지원받는다. 이곳 톨게이트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2012년부터 올 11월까지 고스란히 사장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장애인 직원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 장애 등급을 다시 떼갖고 와라. 병원에 가서. 에?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저 나이가 56인데 야가 어디 있어, 야가. 그래서 야라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희도 가장입니다. 야라고 하지 마세요. 사장의 욕설이 잦다 보니 녹음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누가? 사장이 수도 없이 해요, 그걸 우리들한테. 그런데 지난 17일 정미선 씨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았다.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에 유감에 표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폭로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생존권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거나 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 모를까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저희는. 들어올 때는 복지카드가 있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지만 자기네가 자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사장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장애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 맞습니까? 자, 운영하는 사람이 말한다는 게 못되는 거죠. 어찌 보고 살아요. 어찌 하나님 다 죄한 일이 서로 말이 다 있는데. 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계약 해지 통지서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안 해서 먹어서. 사장은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지난주 금요일 정미선 씨는 호루라기 대신 피켓을 들고 톨게이트 앞에 섰다. 그동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들 알기를 너무 인간답지 않게 보신다면 장애는 누구 말 맞다나 병신이 아니라 생활하는 데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장애인들도.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미선 씨. 이대로 쫓겨날 순 없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쫓아난다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고 자기네들이 벌레처럼 파리처럼 죽여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 계속 일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제가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지. 장애인 고용을 악용하는 일부 톨게이트 영업소 사장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노린 비인간적인 고용에 상처받고 내쫓기는 장애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부속물이에요, 물건이고, 그 사람들한테. 네. 소모품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느낀 건 확실합니다. 네. 장애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챙겨주는 일종의 그, 뭐, 저기, 금맥히 칠해진, 페인트 칠해진, 보석이라고 해야죠. 페인트 보석은 버려야 되는.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퇴사 압력이 들어왔다고 한다. 혜택은 혜택이거나 그냥만 놔두면 좋은데 어느 그 기간이 찼을 때 받는 분리, 업무 능력 외의 일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퇴사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입사 3년 이후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70%로 줄어든다. 5년 뒤엔 50%만 지원된다. 일부 톨게이트 사장은 이 시기를 교묘히 피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고 한다. 인근 영업소랑 서로 교류를 하죠. 3년 지나면 조금 같이 교체해서 근무하자. 응? 이왕이면 정부 보조금 받는 거 70% 받는 것보다는 100% 받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70만 원 받는 것보다 100만 원 받는 게 낫잖아요. 직원들 외에 물어봐서 우리 사장도 이렇게 하니까 한번 바꿔서 근무하자. 또 사장끼리 이야기해서 직원에 물어서 이렇게 교체시켜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 3년 동안 전국 330여 개 영업소에 지급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살펴봤다. 3년 동안 1억 이상 받은 곳도 있고 이듬해 갑자기 늘어난 영업소도 있었다. 실제 2012년 약 28억 원에서 2013년에는 42억 7천여만 원, 55%나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 추세다. 도로공사 영업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직무입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공단에서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 그런 협조 부분이 이행이 되다 보니까 고용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본래 취지대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한시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소위 장애인 고용 장사를 하는 일부 사장들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장애인을 고용장려금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악덕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고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해야죠. 그러려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그중에서 정규직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 장애인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난달 21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사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부모님은 그래가지고 잘해보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억울하게 난 아직 1년도 못 찾아요. 어저께도 진짜 좋게 면담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면담을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자를 보고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면접하면서 같이 마음 아프다고 막 그랬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절절한 것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는 운영자가 기존의 근무자 56명 중 13명에게 이날 채용 불가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최근 새 사장과 두 차례 면접을 봤다고 한다. 2차 면접을 본 17명 중 13명이 채용 불가 문자를 받았다. 아, 이걸 오늘 아침에 받으신 거예요? 저... 예, 다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13명 중에는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한 지 10년 이상 된 이들도 있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1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를 전달해. 지금에 와가지고 저는 진짜 성실하게 일한 집밖에 없거든요. 정말 아침에 내가 12년 동안 일한 게 결과가 이건가. 12년 동안 다니던 일터를 잃었는데 이유조차 듣지 못했다.
새터민 김광옥 씨도 새 사장의 재채용 명단에서 제외됐다. 남한에 온 지 7년, 톨게이트 일을 한 지도 4년째다. 안녕하십니까. 카드 받았고요. 6,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낯설고 물선 남한 땅에서 처음 정붙인 직장이 톨게이트였다. 내가 북한에서 이 차를 언제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우리 북한에 차가 얼마 없어요. 이런 톨게이트 자체가 없어요. 여기 와서 난 처음에는 진짜 자랑스럽고 멋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아서 일하고 그래가서 친구들이 다 자랑했어요. 야, 난 톨게이트에서 일한다. 그 힘들지 상교된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그냥 좋다. 일이 손에 익기까지 쉽진 않았다고 한다. 각종 카드 종류도 낯설고 계산도 서툴러 물어준 돈만 꽤 됐다. 하지만 지금은 큰 실수 없는 능숙한 4년 차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신용카드 있으세요? 카드도 없으세요? 600원인데. 그러면 그 자리 가세요. 제가 이따 가세요. 네. 비좁은 공간,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온 김광옥 씨. 그녀는 11월 30일을 끝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 7년 전 남한에서 가정을 꾸려 늦둥이로 낳은 쌍둥이까지 네 식구. 광옥 씨가 순화번으로 버는 150만 원 남짓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것저것 돈이 한창 들어갈 나이에 두 아이. 그다음에 이게 뭘까요? 토마토. 아니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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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호랑이. 호랑이. 그다음에. 영필. 영필. 아니, 살랑살랑만 해야지. 더구나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고 있는지 오래라고 한다. 광옥 씨마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아이들도 먹일 것도 진짜 막같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 이러다가는 안개사 북한 데뷔 안개사 북한은 생활이 되지 않나 그게 걱정이에요. 북한에서 전 진짜 나물 죽이라도 써먹지 않나 그 생활이 돌아오고. 해야지, 안 그래요. 신랑이 못 벌지. 내가 아무리 알바 치고 있던데도 여기 세금 내고 나무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찾아온 남한이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겠다며 굴착기, 지게차 자격증까지 땄지만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반겨줬던 곳이 톨게이트였다고 한다. 우리 진짜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저 사장들이 새터민들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새터민들이 있으면 부르라 해서 우리가 불러드렸어요. 그래도 이 톨게이트 좋다 그랬거나 처음엔 그렇게 해서 다 불러드렸는데 솔직히 말해 지금 이번에 새터민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쫓기는 내 쫓기는 진짜 처음일 거예요. 이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 새터민은 모두 4명. 4년 넘게 일해온 김 씨도 포함된다. 죽고 싶더라고. 자식들 머리도 그렇고 좀 살려고 왔다가 아무래도 같은 인종이니까 와서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참 망가지고 욕하는 거더라고. 새터민들은 새 사장이 자신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지원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사장님은 솔직히 너무 쪽으로 말했어요. 우리한테. 우리 고용금 때문에 받는다. 그럼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3년만 지나면 우리는 정말 해고당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원금 나올 때는 좀 잘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엄청 잘해. 정말 잘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 잘해줬어요. 나가지 못하게. 그다음에 딱 3년이 지나니까 벌써 네, 틀려졌어요. 네, 대하는 게 벌써 틀려요. 정부는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지급기간이 4년으로 연장됐는데 이전에는 3년 동안만 지급됐었다. 3년이란 이 국가에서 없는 돈을 이 사장님들 주는 건 이 사람들만 정착이 되는 게 효과라 이거지. 저는 여기 와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기술이라는 기술도 말해서 새터민들은 사람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운행처럼 보여요.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이 돼. 3년 동안 돈인 거죠. 우리가 막말해서 그런 거죠. 새터민들은 3년 동안 저축 운행인 거죠. 이 톨게이트는 새터민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사장에게 지급된 금액이
약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우리는 그 사람 취업해줘서 고맙고 회사 사장들한테 운영자한테 그거 받으라고 해서 주는 거고 그 운영이 고용자센터 그 사람들을 자꾸 장려를 해요. 취약계층으로 써주라고. 그럼 입장 바꿔서 피디님 안 쓰겠어요 이거?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파하고 그런 데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업을 잘 이용을 주고 하기에는 사업을 자생사업을 하고 사업을니까 채용 불가 통보를 받은 또 다른 순합원들. 근무 조건 개선 등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이다. 2차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일도 너무 잘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일도 잘하고 성격도 되게 착하고 뭐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됐냐고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이들이 나서면서 올 7월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서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7,300원으로 딱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7,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오신 사장님은 또 저기를 한 거죠.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노조가 없어져야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옛날처럼 할 수 있다는 그게 있겠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13명. 새 사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희 회사 뒤에 문제냐 저희 회사 뒤에 문제냐 아침에 자기 이제 문자를 내고 음성과 품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때 너무 저희가 기준이 안 맞아서 처음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단정 무검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돈 받고 이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슴을 해서 본질은 단정 무검입니다. 이분이 단정 무검에 적합한 분이다. 이들은 면접 결과 채용 불가 판정을 내린 직원들은 그만한 결격 사유가 있었으며 그 이유는 제작진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사는 사유를 채용을 한 건 그 반수를 더 해봤습니다. 세터민 지원금은 채용 여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그런 거는 나는 따지지 않고 사람만 보고 했다니까 지원금 이런 건 고려 제일 차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원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잘린 사람 중에서 그다음에 합격한 사람도 지원금을 끝난 사람도 더 있고 직원들 입장을 대변했던 이들에 대한 미채용 결정도 면접 심사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내 마음에 뭐 내 개인적인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사장으로서의 내 마인드에 내 계획 방향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생계가 좀 다르셨던 거 그게 뭐 징계해보라 해고 사유냐 그걸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톨게이트 새 운영자와 수의 계약을 한 도로공사.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순합원들은 이렇게 고용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걸까. 외주사를 맡은 업체 사장님께서 인사권이나 뭐 이런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서 원칙에서 직접적인 통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수의 계약으로 영업소를 운영할 때와는 달리 공개 입찰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된다. 100% 승계를 하게끔 딱 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00%를 수용 안 한다고 하면 벌써 심사 기준에서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소를 낙찰받았을 때 거기 근로자를 100% 고용을 해야 됩니다. 12월 1일, 바로 어제 아침 13명의 기존 톨게이트 직원들에게 채용 불가 통보를 했던 새 사장들의 첫 업무가 시작됐다. 13명 거처에 대한 확답은 없었다. 어쨌든 저희 12월 근무표에는
한 명도 다시 그 입력이 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상태 그대로인 거죠. 암담합니다. 그래서 요청은 드렸는 대로 뭐 12월 달에라도 저 구제를 해주실지 지금 오신 사장님들께서 그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터로 돌아가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정말 그분들도 도로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최저임금 받는 저희들 10년 넘게 진짜 새벽 근무하며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까지 근무를 하고 했는데 톨게이트 요금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 12월 근무표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다. 정말 이대로 일터를 잃게 되는 것일까? 공개 입찰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기존의 근로자를 모두 고용 승계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측은 공개 입찰의 경우 2년마다 운영자가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수의 계약은 고용 승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외주 업체가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정미선 씨와 13명의 근로자는 수의 계약으로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결정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들이 수의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톨게이트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업체 53곳 지사 모두 100%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운영자들의 편법 운영과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운영자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그 운영비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PD수첩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